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월 23일 토요일이고요. 내일 2월 24일 토익 정기 토익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있기 때문에 내일은 두 번째 시험이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대학생들이 많이 거의 수업을 듣고 계시는데 보통 2월 마지막 시험에 올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월달, 2월달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마지막 시험에 승부수를 걸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는데 보통 이제 점수는 자기하고 약간의 뭐 궁합 같은 게좀 맞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쪽에서 나오던가 내가 모르는 거는 많이 좀 피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운빨이 좀 따른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또 긴장하셔서 1월, 2월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2월 마지막 시험에 내가 정말 잘 보리라 이렇게 너무 긴장하시면 또안 하던 실수까지 할수 있으니까 그냥 기본 실력대로 마음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1번부터 30번까지의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시간을 많이 넘지 않은 선에서 하려다 보니 말이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빠르다라는 거는 익히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좀 아실 테지만 신속하게 좀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밑에 이제 정리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의 직접적인 정답이 뭐 정답으로 나올 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관련된 문제에 따라서 정리되는 그런 내용에서 또 걸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정리해드린 것들은 여러분들 열심히 좀 받아 적으시던가 알고 계시면 그냥 지나가는데 만약에 모르고 계시다면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오늘 꼭 가지시고요. 오늘은 새로운 문제는 이 문제 말고는 다른 문제를 풀지 마세요. 그동안 풀었던 문제를 다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안 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정해졌죠? 그거를 내일 가서 쓰시면 됩니다. 시험장은 연습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던 그대로 내일 가서 긴장하지 마시고 문제를 잘 푸시기 바랍니다. 자, 제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일단 ABCD가 전치사도 보이고, whether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자, 명사절 접속사는 뒤에 절이 옵니다. 자, 명사절 접속사의 특징은 앞에 타동사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명사절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일단 좀 여러 개를 섞어놨다라는 게 뭐냐면 이 쏘는 절절, 완벽한 절절이 앞뒤에 있어야 되고 above 전치사, of 전치사, 이 전치사는 뒤에 is라는 요 하나 가지고도 오답 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동사 수반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답은 C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무슨 문제라고 한다고요? 제 스타일로 어휘로 보이지만 어법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1, 2초짜리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S가 타동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딱딱 보시면 돼요. S 그 타동사. 또, 뭐 있어요? 형광펜이 어딨나. 자, 형광펜을 또 찾기에 시간이 걸려서. 네, 찾았습니다. 자, S 그 타동사, 뒤에가 there is.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이 보기에, although 이런 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although하고 whether를 놓고 막 해석을 한다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S 그 뒤에 목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인데 이 뒤를 다 빼면 되는 절, 안 되는 절, 안 되는 절. 그래서 항상 생략에 대한 여부와 위치 이동에 대한 여부 가지고 절의 정체를 밝혀내세요. 그럼 무슨 절, 무슨 절 나와요? 명사절과 형용사절과 부사절의 세 개가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부사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가 생략이 안 되는 절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 여기다가 다른 걸 제가 이렇게 드려요. 명사절 접속사가 후도 있어요. 후 의문사가 후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아니면 what 이렇게 있다면 자, 세개 놓고 이제 어떻게 풀기? 완전 불완전 문장 수반이 문제를 풀어주는 핵심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빈칸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왔다. 즉 주어동사 다 있을 거 있다. 자, 뭐가 하나 빠졌다. 주어가 빠지든 타동사의 목적어가 빠지든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지든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이겠죠. 자, 그러면 후나 what로 가시면 되고 여기도 완전한 문장이니까 whether, 자, C 정도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대명사 문제. 자, 내일 대명사 문제 꼭 하나는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앞에 succeed라는 단어에 쉼표를 찍어 놨다라는 거. 그럼 문장을 딱 보면은 쉼표 있는지 없는지 보고 동사 몇개 있는지 없는지 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앞에가 일단 문장이 다 끝났습니다. 그쵸? The local merchants are hopeful that 이하를 바란다. 이 that 이하에 부사절이 들어가 있어요. If this new business succeed. 자, 이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 사업이
succeed, 만약에 한다면, 그쵸? 자, if는 뭐뭐 한다면의 조건입니다. will also benefit. 자, 그렇다면, 여기는 주어자리죠. 자, 주어는 뭐 해야 되죠? 명사여야 되죠. 명사 찾으세요. 자, there's 명사죠. 자, there이 무슨 대명사예요? 소유격 대명사, 소대. 제가 소대라고 하는 소유격 대명사. 그래서 그들의 것도 또한 수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local merchant의 그들의 것이 뭐야? local merchants business를 얘기하는 there's가 소유격 대명사를 받아서 주어 자리로 됩니다. 자, 목적격은 주어 자리 안 되죠? there은 소유격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 못 들어갑니다. 뒤에 명사와 수반이 돼야 되겠고요. themselves의 제기 대명사. 자, 이름도 무서운 제기, 괴기도 아니고 제기예요. 자, 이거는 절대로 주어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3번 시제 문제 나와 있는데, 시제 문제는 내일 한두 개, 많으면 두 개, 뭐 태까지 하면 한네개 정도. 자, 동사는 항상 수, 태, 시제 이렇게 세 가지, 태, 시제, 수, 뭐한 삼총사를 묻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맨날 이렇게 말씀드려요. 태를 먼저 확인해라. 능동태, 수동태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일치를 봐라. 자, 그 다음에 시제를 마지막으로 봐라.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려 왔습니다. 보시면은 뒤에가 쉼표가 바로 찍혀 있어요. 그죠? 그렇다는 거는 여기 들어가는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 빨리 대답. 자,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는 자동사죠? 그죠? 자, 그래서 자동사가 정답으로 이제 깔려 있긴 한데, 이거를 수동태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죠. 지금 수동태가 이게 A야? 이러면 안 되세요? 안 되세요? 수동태는 B가 있어야 됩니다. is inspiring, 능동. be, will be inspiring, 능동. inspire, 현재. 자, 이거는 시제 문제예요. 수일치도 아니고. 자, 그러면 보시면, customers have the option of purchasing the car. 자, 이 뒤에 있는 동사가 have가 있다라는 게 이게 시제가 뭐예요? 현재죠, 그렇죠? 자, after lease 그 임대 그 기간이 expire 되고 나서 customer은 have the option을 가지게 된다죠. 자, 그래서 단순 현재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D가 정답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강의했던 내용 중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주절의 시제가 미래일 때, 부사절의 시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현재 시제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 뒤에 있는 주절의 시제가 미래가 아닌데, 자, 미래가 아니어도 느낌상 이게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습니다라는 일단 정해진 정책이나 방침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라면, 이거는 조건으로 보는 거죠. 그죠? 이렇다면 이렇다. 그래서 그냥 단순 시제 D가 정답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또 뒤집어서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도 틀립니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주절이 미래일 때, 이 부사절의 시제가 현재다. 이건데, 미래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 이쪽이 현재인데, 그럼 이쪽은 미래여야 되나? 그러면 C. 이러고 틀리게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4번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도 역시 어휘가 아니라 시제 문제죠. 그쵸? 자, 이 문제는 이렇게 가세요. arrived, will arrive, had arrived, arriving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 시제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would have been. 자, 그냥 무슨 법이에요? 가정법. 자,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죠? 자, 여기가 과거 완료가 와야 돼요. 그래서 if가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정법인지 조건법인지 좀 헷갈리셨을 텐데, 자, 이거를 정상적인 위치로 다시 뒤집어 놓는다면, 주어, had plus pp. 그 다음에 주어, would, could, have plus pp. 이렇게 되는 그런 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had plus pp. 자, d가 정답이 됩니다. 해석은요, 만약에 그녀의 열차가 제 시간에 도착했었더라면, 이 초라는 여자가 would have been at the keynote address. address. 이 사람이 keynote address에 제 시간에 갔었을 텐데, 자, 기차가 늦어서 못 갔네요. 그죠? 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시제를 이렇게 쓴다라는 건 공식화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5번 갈게요. 자, 요 문제는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무슨 문제 같아요? 5가 아닌 6 문제 같죠? 그죠? 맞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좀 독특한 그런 접속부사가 나와서 제가 골라봤는데요. 자, 해석 잠깐 볼게요. 접속부사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 커피 빙수가 커피 빙수, 빙수라고 했죠. 접속부사는 접속사, 부사, 부사 쪽입니다. Most of the contributors to. 자, 좀 줄여서 읽으세요. contribute가, contribute 한 사람. 기여하는 사람의 대부분들.
자, 그 사람들이 뭐래요? Our professional writers. 자, professional writer 그 작가입니다. With whom we have an ongoing relationship. 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앞으로 계속 지속될 그런 관계를 지금 현재 관계네요. ongoing이니까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professional 작가입니다. 자, we always like to increase and support new talent.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professional의 이 단어와 new라는 단어가 어때요? 상반되네요. 그쵸? professional은 좀 old하고 professional, export한데 new talent를 갖고 있는 사람도 우리는 환영한다 이 얘기 있죠. 그쵸? 그래서 with that said. 자,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하여튼 양보적인 느낌이 나는 A가 좀 새롭게 출제가 최근에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골라봤습니다. 자, 바로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6번 문제. 표시가 됐어요. 정답. 자, 여러분 보셨으면 그냥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자, 이런 게또 자꾸 들어가네요. 네. 자, 이 문제는 일단 skills를 수식한 형용사의 어휘 문제라고 볼수 있는 게요두개 때문에 그래요. admiring과 admirable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분사라는 건 형용사 원형의 우선 법칙에 지는 게 분사죠. 다시 거꾸로 얘기하자면 분사는 형용사 원형이 없어서 만든 파생 형용사를 분사 형용사라고 합니다. 근데 감정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admiring이 지금 ED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일단 admire라는 단어는 여러분 뜻은 알고 계시죠? 뭐 감탄하다 이런 뜻이고 admire 물은 뭐예요? able의 꼬리가 있어서 이거는 칭찬받을 만한 감탄할 만한 이런 뜻이 돼요. 훌륭한. 자, 그러면 내용이요. In her role as a senior manager로서 Ellie라는 남자가 demonstrated many 어떠한 스킬을 보여주다예요. admiring skill 이거는 감탄하는 스킬, 자 감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스킬 어떤 게더 좋아요? 자, admiring skills, admirable skill, admirable skill이 맞죠? 그렇죠? 우리가 훌륭한 스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걸 이렇게 외우세요. 훌륭한, 훌륭한. 이거는 감탄을 자아내는 스킬이고 또 훌륭한 스킬이 아닙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훌륭한 스킬인데 얘는 한국말 좀 찬미하는 데 가까운 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감복하는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스킬 자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에이블이 꼬리에 붙었다라는 걸좀 가시고 문제를 두 개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는 이런 어미의 의미가 약간 이것과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여줬더니 감탄스러운 거잖아요. 감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니까. 자, 7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1초짜리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왜 1초짜리냐면 위치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 역시 어휘가 아닌 어법으로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early가 있고 뒤에 comma가 있습니다. because가 부사절을 이끌었다라고 보여지죠. 자, 그럼 부사절을 마무리할 수 있는 부사 문제인데 around. 물론 부사도 있지만 전치사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before, 접속사, 전치사, rather. 자, 이거는 상당히 꽤. 자, enough. 자, 여러분 early가 앞에 있는데 이 receive the manuscript early가 부사잖아요, 지금. 그러면 부사 뒤에는 부사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럼 부사가 왜 왔어요? 앞에 부사를 수식하려고. 그죠? 자, 그러면 early인데도 어떻게 early겠어요? 꽤 early? 이것도 해석이 되긴 하죠. 근데 충분히 early. 다다라는 이 부사가 D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 부사가 조금 독특한 게 제가 1초짜리라고 말씀드린 이유에서 조금 빗나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형사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1초짜리예요. 우리가 부사는 보통 어떻게 수식을 하죠? 형사를 뒤에 놓고 수식을 하죠. 근데 이 enough라는 단어 자체는 후치 수식을 합니다. good enough 그러지 enough good 그러지 않죠? 그래서 early enough가 되지 early rather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rather는 상당히 꽤라는 뜻으로써 이 뒤에 형사를 수식하는 이런 부사예요. 형사 수식 부사. 자, 8번 갈게요. 자, 이 문제는 quickly, wisely, generally, expertly라고 이제 네 개의 부사를 깔아놓고 어휘로 문제를 풀어라 하는 건데요. 자, 핵심적인 단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네 개에서 약간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부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quite이라는 단어 꽤 상당히 accurate가 뭐예요? 정확한이죠. information 건너뛰세요. information이 is 어떻다. 근데 이제 여기 수식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간된 정보는 꽤 accurate, 정확합니다. 어떻게 quite
애구이 하느냐? 자, 여기서 어떻게라는 걸 던져놓고 들어가세요. 빨리, 속도, 와이즐리, 현명하게, 저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꽤 정확합니다. 좋죠. 그래서 C가 정답이 돼요. expertly라는 단어를 여러분 선택을 많이 하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 expert는 전문가잖아요. 그럼 전문가스럽게 상당히 꽤 정확해요. 자,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정보는 그렇다. 이런 어떤 사실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절한 문맥이 매끄러운 C가 정답이 됩니다. 자, 9번 갈게요. 자, 9번 문제는, should not publish. 자, 제가 말이 너무 빠른데, 제가 수리잖아요. 조금 이따가 나가야 돼서, 이걸 좀 올려드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 일단 숨을 돌리고 갈게요. 여러분들도 좀 숨을 돌리시고, 모르겠어요. 기능이 있으시면 약간 좀, 제 목소리가 이렇게. 늘려서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 게 있다면 좀 그렇게라도 하시고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퍼즐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놓고 정답 푸는 모습을 보시고요. 또 문제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정답을 콕 눈으로 찍어놓고 또 문제 풀이보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자, 9번 계속합니다. None, whichever, neither, anything.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네 가지가 다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품사들입니다. 얘는 부정 대명사인데요. 아니다의 부정이에요. 불특정이 아니라. 자, 이거는 사람과 사물을 다 대신할 수가 있어요. whichever. 자, 이거는 복합 관계 대명사. 혹은 복합 관계 형용사도 있고. 자, neither는 nor이 와야 되는 그런 상관 접속사가 nor 쪽에 있고요. 자, 부정어의 뜻이 있기 때문에 뭐 도치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문두가 아니니까 도치는 아니겠네요. anything. 자, 얘가 대명사죠. 불특정이 대명사여서 얘가 부정 대명사. 아니다의 부정이 아니라 특정하지 않다의 부정 대명사예요. 자, 문법 영어 하다가 너무 어려워졌는데. step by should not publish. 지금 not이 하나 있어요. 그쵸? 자, 이거는 읽다 보면 영어 많이 하신 분들은 그냥 툭 튀어나올 정도로 아 이게 감이 맞다라고 푸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감인데 감으로 푸시는 분들의 특징은 문법적인 어떤 구조적 그런 분석보다는 내가 이거 좀 듣기에 익숙해. 어? 내가 이거 좀 말하기에 더 편해.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 좀 살던 분들. 그렇게 하다가 문제를 다 읽게 되면은 독해가 그다지 시간을 많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어민 감각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여쭤봤어요. 교포. 거의 한국말 안 되는 교포한테 시험을 보라 그랬더니 보고 끝나자마자 전화통화를 했어요. 어땠어 시험? 궁금해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와 문제는 풀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독해 끝에를 못했대요. 이럴 정도니까 우리 비원어민들은 얼마나 모자랄까. 그쵸? 그래서 토익 문제는 시간 싸움. 정확하게 신속도 있게 문제를 누가 더 빨리빨리 많이 푸느냐 틀리지 않게 그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 굉장히 평가를 여러 가지를 하죠. 그저 빠릇빠릇 평가하고 또 눈치 또 평가하고 또 정해진 기출문제에서 계속 문제가 돌다 보니 공부를 했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어떤 지구력과 그런 여러 가지를 평가하다 보니까 많은 대학들에서 여전히 토익 시험 가지고도 학생들을 선별하는 것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 강의를 지금 고등학생분이 보시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믿으세요. 토익 점수만 가지고도 특기자 전형으로 충분히 대학을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은 제 사이트 아시죠? 여기 위에 써 있어요. 요거. u-toic.com을 들어가시면 대학에 관련된 그런 정보도 제가 가끔 올리니까 만약에 제 강의 고등학생이 듣고 계시다면 다른 거 대신 다 제껴놓고 나는 토익 갖고만 대학을 가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면 좀 좋은 대학 한양대 에세이 쓰고요. 국민대 국제학부 토익 시험만 갖고 옵니다. 성신여대 1차 합격이 토익이 100%예요. 그 다음에 2차가 이제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따지는데 토익 점수 없으면은 일단 안 된다라는 학교는 토익 점수를 먼저 보겠다는 얘기예요. 3년 특례. 자, 우리나라의 의대가 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충남대, 충북대, 그 다음에 권양대까지. 근데 을지대는 토플 점수를 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런 대학은 토익 점수가 일단 거의 960점 이상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있다면 5배수로 해서 서류 통과가 됩니다. 정말 믿으세요. 토익이 절대로 죽지 않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교부문고에서 1년간 정산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토익책이에요. 토익책. 이렇게 쓸 때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언제든 반드시 토익 점수가 있으면은 그거 갖고 더 좋은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면 단기간 내에 목표 점수가 나오게 돼 있다는 시험임을 명심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 계속 갈게요. 자, not published without까지 있으니까 이거 없이는 어떠한 것도 발간할 수 없다겠죠? 그래서 anything. 자, D가 정답이 됩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뭐를 얘기하기보다는 얘는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다가 아니라 부정에 특정하지 않다 뜻이 아니라 이거는 정해진 걸 갖다 놓고 거기에 대한 걸 받아줘야 돼요. 예를 들어 none of the employee 그런 거. 자, 그럼 none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는 none of the employee 그러면 employee를 다 받아서 employee들 중에 아무도 아니다. None of the information 그 정보 중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어떤 언급된 내용을 받아주는 그런 대명사 역할합니다. 자, 10번 넘어가죠. 10번 문제. 자, 이거는 어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 기억하세요. 단어가 되게 세게 느껴져요. 왜냐면 compel이라는 단어 때문에 강제성이 막 느껴지는데 이 compel이라는 이 ing를 붙인 단어가요 되게 흥미로운 뭐 감탄을 멈추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뜻이 또 있어요. 좋은 뜻. 그래서 앞에 BP라는 production이 create a video를 만들었어요. 이 비디오가 뒤에 수식합니다. 그럼 어떤 비디오인지에 대한 이 수식이 이걸 봤기 때문에 내용의 해석이 힘들면 이 뒤쪽을 봐서 여기 다시 앞으로 올라와서 적절한 형용사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뒤를 봐야 되겠죠. Are often used to promote a discussion about corporate practice. 자, 좋은 내용이네. Are used. 이게 자주 사용이 된답니다. 자, promote. 장려하는 거예요. Discussion. 어가 빠졌던 거 S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토론을. 그 토론이 뭐에 대한? corporate이 기업들이니까 기업의 신뢰에 관련된 그런 토론들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often 사용이 되는 어떠한 비디오? 자, 그럼 여기 넣을게요. 자, 이거는 도움이 되는 유용한 감탄을 그치지 못하는 비디오. 자, 굉장히 수직구가 세지만 이상하진 않습니다. 자, persistent는 뭐예요? 이거는 고집이 있는 완고한. 자, 그 다음에 concern은 사람이 걱정을 하는 거지. PP니까 I'm concerned about. primary. 자, primary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 이걸 다 틀렸더라고. 자, primary는, primary school이 무슨 school? 초등학교. 그래서 제1회. 우선의.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우리가 중요해서 우선순위보다는 그냥 앞 쪽에 그런 그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secondary, primary, secondary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이게 어떤 primary 비디오가 이렇다라기보다는 그죠? 자, 이게 자주 사용되어 왔다라는 거는 이 비디오 자체가 굉장히 좋은 비디오다. 그죠? 굉장히 감탄하고 흥미를 돋굴 수 있는 비디오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A가 답이 됐고 만약에 A가 없다 그러면 D도 이상한 정보는 아닙니다. 자, 11번 갈게요. 아이고, 정답. 자, 보셨어요? 자, 11번. 자, 이거는 지금 문장이 다 앞뒤가 있습니다. Please send me a copy of contract.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It is almost convenient for you. 자, 이것이 당신한테 편리하다. 가장 편리할 때에. 자, 일단 문장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접속의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1차적 오답 처리 including. 자, 얘는 절을 붙일 수 없는 전치사고요. likewise 얘는 접속 부사. 절 붙일 수 없습니다. 절 붙이려면 쉼표를 찍고 그 다음에 뒤에 독립절을 붙여야 돼요. whenever together 부사. 자, 오답 버리다 보니까 다 버려지네. 자, 1대 3이죠. 1대 3은 정답과 오답에 대한 속도가 같기 때문에 오답을 버리는 속도나 정답을 찾는 속도나 똑같게 되겠고,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whenever 정답하시면 되겠고요. 난이도 좀 높여볼까요? 만약에 얘가 whatever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완전 문장, 불완전 문장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12번 갑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독특한 문제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 마지막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품사 정리 들어갑니다. regarding 뭐예요? 전. 자, therefore, 이 접부. 자, 그 다음에 as a result of. 자, 이게 전이에요, 전. of가 없으면 접부고, in the event of, in the event that 접속사인데 부사죠, 접속사. 자, 이거는 절대로 어휘로 풀어서 안 돼요. 어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문장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절이 있고, 문법이 지금 딱 보이죠? 부사절, 주절. 자, 그럼 부사절 접속사. 자, D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please use the alternative route. 자, 돌아가는 우회 도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가죠. 자, 13번은 어떤 price인지 여기에 수식을 하는 그런 형태의 어휘 문제인데, 지금 보기를 보면 다 PP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과거 분사, 즉 동사가 파생이 돼서 과거 분사로 된 것이 price하고 내용이 좀 적절하게 어울려줘야 되겠습니다. Customer's name and the list of each item. 자, 그럼 each라는 item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item에 어떠한 가격이겠어. Assemble, 조립된 리스트, 목록되어진, 적혀진, 자, 정답. B가 되지, address, 발표된, 연설된, earned, 얻어진. 자, 이건 너무 쉬운 문제를 제가 고른 것 같아요. 약간 쉬어가기. 네, 13번 틀리시면 안 됩니다. 14번 넘어가죠. ing. 자, 여러분, ing가 힘을 붙였다라는 거는 이 ing가 뒤에 힘을 수식하겠어요? 힘을 목적으로 수반하겠어요? 어? 즉, 여기 있는 단어들이 지금 ing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형용사의 현재 분사겠어요? 아니면 힘을 목적으로 삼는 동명사겠어요? 자, 제가 똑같은 질문을 다른 방법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맥락을 갖고. 그러면 힘을 갖고 동작을 해야 되는 타동사의 어휘 문제라는 거는 결국에 앞에 뒤에 있는 관계, 즉, 타동사의 어휘는 목적어가 힘을 실어준다. 자, 사람을 갖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찾으셔야 됩니다. discussing 힘, 그래요? 응? 글을 토론해요, 글을. 자, 뭐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지? briefing, him, on. 자, 이게 또 결정적 단서네. 자, 여러분 외우세요. 보통 우리가 사람을 잘 안 붙여서 봤던 단어가 만약, brief에요, brief. 얘는 형용사로도 출제빈도가 높은데, brief somebody, on something. 이렇게 외우세요. 누구에게 뭐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다. 자, resume. 자, 이거는, 재개하다, 재개하다. resume가 이제 명사인데, resume 그러면 재개하다. 사람을 재개할 수는 없습니다. narrate. 자, narrate는 뭐예요? 자, 우리가 narrate 하다, narration 하다 그러죠? 이거는 말하다, 서술하다. 근데 말하다, 서술하에 대한 대상은 뭐 다른 거지. 사람을 말하다 그러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 briefing. 자, B가 되는 약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15번, 우리 반 왔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5번. 오케이. 자, 이 문제는,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빨리 풀다 보면은 가끔 실수를 해요. 저도 그래요. 너무 빨리 가다 보면 좀 아차나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 네. 이렇게 질문할게요. 비교급이 있다고 되니 올까? 반드시. 된. 자, 이거는 X. 오는 건 좋지. 근데 안 와도 뭐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자, 뒤에 된이 있다. 그럼 반드시 비교급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거는 맞아요. 왜? 된 비교 당하려고 하는데 비교 안 해줘봐. 그러면 뭐 내용이 이상한 거지. 그래서 조건, 존재 조건. 자, 비교급이 있다고 된이 꼭 와야 되는 건 아니다. 올 수도 있다. 자, 비교급 된이 있다면 반드시 비교급이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형용사가 없기 때문에 형용사가 productivity인가 뭐 이렇게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productivity는 당연히 얘는 명사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부사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알아들 게 become이라는 단어. 자, 요거하고 ETS가 좋아하는 사총사의 B동사, 취급동사가 있습니다. We may 있고, seem 있고, B동사 있어요. 자, 이 뒤에가 빈칸이다. 그러면은 뭐가 답이냐? 형용사가 정답이에요. 형용사. 명사도 해석하는 수고를 버리셔야 될 이유가 제가 다른 강의에서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좀 생략할게요. 자, 이 help workers become이라는 단어도 되게 중요한데, 문법이죠.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대상이 월거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도록 productive 하도록 즉 생산력이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인데 더욱더라는 more이 들어가도 괜찮다. 왜요? 된이 없어도 비교급이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두 가지 배우셨죠. 첫 번째 뭐? become, remain, seem, 비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자,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는 이형식 동사. 자, 그 다음 된이 없어도 비교급 정답이다. 만약에 여러분 속으로 읽을 거예요. productive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내용상 help가 있으니까 더욱더라는 게 들어가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A가 정답이 된 문제입니다. 자, 16번 가죠. 자, 16번은
자, 잠시만 좀 정리 좀 할게요. 화면 정리. 네. 아이고야. 20번? 문제가 건너뛰었네. 자, 30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숫자에 약해요. 학생들한테 막, 너도 500개 외워, 이래놓고. 선생님 실제로 세어봤더니 한 300개밖에 안 되는데요. 막 이래요. 중간에 빼먹은 거야. 반대도 있겠죠. 너희들 몇 개 안 돼. 300개 딱 외워. 선생님 중간에 100개 숫자 좀 잘못 썼습니다. 400개인데요. 네. 그래도 그냥 해. 네. 자, 오늘은 빠뜨렸으니까, 7, 8, 9. 자, 세 문제 빠뜨려서 30문제가 아닌 27문제인가요? 네. 자, 16번 계속할게요. Davis became a valued employee of 이 회사의 소중한 직원이 됐대요. Contributing to its growth in revenue. 자, 총 수익에 있어서 어떤 성장에 기여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contribute 자, 이런 것도 더 비교를 예전에 해드렸는데 attribute는 자타동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기여를 하다 그럴 때는 자동사예요. 자, 여기 들어갈 건 뭘까, 그럼? As, by, and, within. 어려운데, 일단은,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고민이 두 가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요. 자, 그거의 첫 번째 고민은 as. 자, 두 번째 고민은 by. 근데 고민을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좀 경지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막 이제 뭔가가 하나가 분명히 더 기울어지는 단서들 모두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as가 답이 된다면 이런 거예요. 데이비스가 이 회사에 가치 있는 직원이 됐다. 과거, 그렇죠? As he contributed to 하고 by contributing to 자 이렇게 되면은 as가 일단 부사절 접속사로서 as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he가 빠지고 contribute가 자동사 능동이니까 이렇게 되면 as contributing to 이렇게 될 수도 있고 by는 수동과 방법의 전치사죠. 그죠? 뭐뭐 하면서. 근데 이제 내용상은 이렇게 동시동작이 되면서 됐다와 이 사람이 됐거에 대한 수단과 방법은 이렇게 함으로써 됐다의 내용이 있어요. 다시 한번 데이비스가 컨트리뷰를 기여를 하고 있는과 동시에 그렇게 하면서 됐다와 그가 이러한 방법으로 이거 함으로써 바이가 몸을 함으로써 수단과 방법의 전치사 함으로써 굉장히 가치 있는 직원이 됐다. 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저는 정말 이런 문제는, 55대 45 비율인 것 같아요. 55가 도대체 뭐냐? By contributing to, 수단과 방법의 전치사 by가 as보단 더 우선시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드리기가 as는 이 주어가 있다가 빠지고 뒤에 있는 ing가 이렇게 변해서 생략이 된 거다라는 설명보다 전치사가 있다 뒤에가 그냥 동명사가 왔다 이러면 어때요? 설명이 짧죠? 그죠? 그럼 설명도 짧고 해석에 대한 문제도 없다? 그렇다면 어떤 걸 더 선호한다? 설명 짧은 게 더 선호가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 풀이할 때 이런 말 가끔 해요. 설명하는 게 너무 길고 복잡하다. 그러면 설명이 짧게 되는 그게 답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들이 예전에도 출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바이로 가시는 게 맞아요. 예전에 양보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양보. 양보가 despite, in spite 이렇게 해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거하고 이제 although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although를 부사절을 부사구로 줄여놓고 부사구로 줄여놓고 문제를 푸는 거와 그 다음에 단순히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거는 다른 전치사였던 것 같아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깔끔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해석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이것처럼.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요. 주어가 같기 때문에 같은 주어, 자, 부사절에 주어가 빠지고 뒤에 있는 ing, 이거는 시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준동사를 본동사였던 거를 바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느니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정답, 이게 더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가 정답이 됐고, 만약에 B가 없다면, 그럼 A가 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20번 갑니다. 자, 20번은 또,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힘이냐, 힘싸프냐, 후냐, 웬이냐, 뭐, 다양하게 섞어 놨네요. 대명사의 격도 있고, 지금, 관계대명사도 있는데, 일단 뭘 찾기? 쉼표 있나 없나 찾기, 동사 있나 없나 찾기. 자, 쉼표는 없고요. 동사가 지금 몇개 있어요? 두개 있습니다. was uncertain이 있고, had sent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 있는 동사를 붙이기에는 완전하지 않은, 즉, 불완전한 문장이 붙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얘는 다 제껴놓으세요. 자, 그러면 후냐, 웬이냐. 이 싸움은 뭐가 좀 풀어야 돼요? 웬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완전 문장. 자, 뒤에가 무슨 문장 왔다고요? 불완전 문장이 왔죠? 자, 그러므로 답이 후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의 후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얘는 명사절 접속사예요. 왜 그래요? 형용사 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한 절인데요. 앞에 선행사도 없습니다. 자, 이 절을 다 뺀다면 명사절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후를 관계대명사가 아닌 명사절 접속사, 명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21번 갈게요. 자, 이것도 아까 뭐, admirable 할까, admiring 할까, 그런 비슷한 문제인데, 세 개가 있어서 더 어렵네요. 자, forgetting과 forgettable과 forgetful 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저는 forgetful 해요. I'm so forgetful. 그러면 자꾸 뭘 까먹까먹해요. 제가, 사람이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forgetting은 그런 거예요. forgetting. 이거는 이제 ing가 붙어서 분사가 됐는데, forgetting이 ing니까, 뭐, 망각하는? 이런 뜻? 망각하는? 잃어버리는 게 진행은 아니죠. 그쵸? 그래서 망각하는 이런 뜻이 되겠고, forgettable은, 단어 자체가, 가능성의 여부가 또 있잖아, able. 자, 그래서 잊기 쉬운. 잊어버릴 수 있는 잊기 쉬운, 잊어도 좋은 그런 뜻입니다. Because the focus group describe it. 자, 얘는 오형식으로 사용이 된 건데요. Focus group이 뭐예요? Focus group이 어떤 상품이나 그런 것들의 평을 위해서 소비자로 이루어진 단체를 Focus group이라고 합니다. Describe as current slogan. 자, 이거를 묘사했답니다. 뭐로서, 뭐라고 얘기를 했대. as를 빼면 형사 들어가고, 여기 as, being에서 being을 또뺀 겁니다. 자, the company plan to develop a new one. 자, 이 이유가 결과를 만들어줬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어휘 문제는 어떤 게 자꾸 등장이 돼서 그거에 대한 내용관계를 잡으라고 한다고요? 인과관계, 또 역적, 버트 같은 거 3번, 양보, 올도, 이분도, 자, 그 다음에 4번, 목적, 인호를 투부정사. 자, 이거는 인과관계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얘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네. 다시 새로운 걸 만들기로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포커스 그룹이 이게 어떻다라 슬로건이 자꾸 forgettable 하다, 까먹는, 잊혀지는 거야. forgetful 하다는 거는 사람이 forgetful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A로 틀렸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답 뒤에요. 자, 22번 갑니다. 자, 역시 어휘 문제. 자, 이번에 명사 어휘 문제인데요. Mr. E가 will be interviewed 합니다. For the position에 대해서 first 처음으로 because 왜냐 하면, 자, 또 인과관계 나왔어요. He has the strongest, 가장 어떠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가장 어떠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에 대한 인터뷰를 할것 같아요. Permit, 승인인가, credential, 자격 조건, 자, B. 이거는 어휘력이에요, 정말. 자, 23번 갑니다. 자, as라는 사이에다 뭐 넣기예요. 자, 그럼 비교급 내일 한 하나 정도는 꼭 나올 것 같아요. 많게 두 개. 자, 동등비교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내일 동등비교는 좀쉴것 같은데요. as. 자, as가, 일단 관용구가 있어요. as much 어쩌고, 그 다음 as 어쩌고. 여기다 a를 넣을게요. 자, B 못지않게 A도 이런 뜻이에요. 영어는 중요한 걸 먼저 쓰죠. 우리는 중요한 걸 뒤로 빼고 B 못지않게 A도. 그럼 A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A하고 B가 같은 성분이 와야 돼요. 그럼 투부정사 넣고 싶으세요? 그럼 as much 투부정사 as 투부정사 이렇게
as 효용사, as 효용사, as 전치사구, as 전치사, 이렇게 두 개 같은 거를 나열하는 그런 등유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as에 뭐를 넣어요? 원급을 넣죠. 이게 동등비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기에서는 형용사를 넣을래, 부사를 넣을래,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죠. 자, 뭐를 넣어야 될까? 이건 누가 결정해야 될까? 또 앞에 있는 동사가 결정을 합니다. 자, 앞에가 비동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형용사가 답이 되고, 자, 앞에가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그럼 부사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볼 거 없죠? 단어들을 앞에 봤더니 was가 딱 있어요. 자, was가 있으니까 as slow, as slow. as를 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더 보기 쉽죠. was slow지 was slowly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인 b가 정답이 되는 문제고, 만약에 관용구에서 좀 어려운 게 나온다 그러면 much less, even less. 이거는 뭐는 말할 것도 없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관용구의 표현이 됩니다. 또 뭐 있을까? All the more, all the more. 이거는 더욱이, 더욱이, 응? 더욱이 거북이 같아요 발음이. 자, 더욱이 부사예요, 부사 취급, 부사. 자, 부사는 생략해도 완벽한 문장에 들어가서 B, 그다음 빈칸, 그다음 형사 여기 들어갔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24번 가죠? 자, 이거는 빨리 푸는 분들이 약간의 실수를 했던 문제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전치사의 힘이 굉장하죠. 많은 어휘 문제를 전치사 하나 가지고 풀 수 있다는 거는 어떤 특징 때문에 그 전치사가 붙는 동사나 형용사나 명사 같은 것들이 이제 단어 앞에 있는 형용사 동사 명사보다는 전치사 하나가 정답을 풀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to 때문에 이렇게 틀린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흉내내 볼게요. provide to 방향이네. 그러면 뭘까? attention to. 자, B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attention to다라는 거는 주는 거지, pay attention to 이런 거는 괜찮지만, provide가 조금 어색함을 느꼈어야 됩니다. 그래서 marketing team will review the advertisement를 review를 했고, and 그리고 뭘 줬어요? review를 했다면, 그 다음 해야 되는 행동은, artist한테 그들이 느꼈던 feedback, 의견을 줘야 되죠. opinion feedback을. 그래서 C가 정답이 됐던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feedback, provide feedback to somebody. 우리가 provide를 어떻게 봐야 돼요? 얘는 something, 무엇을 누구에게, with somebody에게. 자, 이거를 만약에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sorry. 자, provide somebody with something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얘는 사용식 동사처럼 with를 빼도 돼요.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provide something to somebody 이렇게 해도 돼요. 됐죠? 자, 25번 갈게요. 자, 25번은 complement가 이면은 보완인데 칭찬을 하듯이 됩니다. 요 안에 있는 단어가요. Okay, wrote a memo to his employee. 댐이 뒤에가 단서네. 자, 이 댐이 뒤에 있다라는 거는 목적어를 수반하는 동사의 성격이 있되 시제는 없어야 되는 준동사 찾기. 자, 그게 뭘까? PP는 안 되죠. 목적어 수반이 안 되니까 complementing. 자, B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wrote a memo를 썼는데 얘가 지금 약간의 혼동을 시켜주는 현혹의 작전이 됩니다. 자, 이게 대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complement가 동사도 있거든요. 이렇게 complement 과거로 갈까? 앞에 과거니까. 자, 메모를 썼는데 that compliment them for the. 자, 누구에게 뭐에 대해서 칭찬을 하다. 그래서 전치사 for가 들어옵니다. 자, 이 메모는 이 사람에게 이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메모를 썼다. 그래서 that를 빼고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시제가 있으니까 시제가 없는 ing를 줄인 겁니다. 이건 결국에 무슨 문제? 태문제예요, 태문제. 뒤 목적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답 타동사 ing b. 자, 26번. 자, 이 문제는 어휘 문제예요. 자, 어휘 문제인데 find 보이세요? 자, 이게 5형식으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눈으로 찾으면 3형식. 나 너 찾았다. 자, 내가 머릿속으로 깨달았다. 무엇이 어떻다라고 알게 되다. 그러면 그게 5형식이에요. 자, 여기서는 5형식으로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Many job applicants가 the delay를, 이거 목적어네요. 그 딜레이가 어디 전에 딜레이, before hearing whether there had been hired almost. 자, 그 사람들이 고용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듣기 전에 이 지연이 있다라는 이 지연을 거의 어떻다라고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딜레이가 어떻다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즉 딜레이는 어떻다, 비동사를 놓고 이렇다. 자, 그래서 하나씩 넣어볼까요? resistance. 자, resistance는 반항하는, 저항하는. unbearable. 자, 이게 참기 어려운, 이거네. 견딜 수 없는. 기다림이 너무
힘드니까. incomplete. 자, 이거는 불완전함. 자, remaining은 남다. 야, 남다. 자, 정답. delay는 이제 unbearable 하다. 그래서 여기서 to be가 있다가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find, 뭐, 나는 그게 유용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helpful 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근데 이게 원래는 to be가 있다가 빠진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명사를요, 이렇게 놓고 가는 거야. 부정사, 이렇게. 그래서 서술적 용법의 형사의 어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좋습니다. 이제 목적어 갖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쵸? 자, 27번 갈게요. 자, 이것도 형사, 아까 좀 비슷한 식의 문제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exhausted냐, exhausted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 피곤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I'm exhausted 그러죠. I'm exhausted. 나 지금 지쳤어. 근데, exhausted가 사람하고만 어울려야 되는데요. exhausted는 뭐냐면, 얘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 제가 지금 화면만 보고 얘기해서 여러분하고 눈을 못 마주치는데, 자, 네. 아, 이렇게 마주쳐야 되나? 네. exhaustive는 철저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철저한. 그 다음에 고갈되는 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자, 일리스를 수식하기 적절한 형용사가 뭘까요? This is not a exhaustive list, but there are. 자, 반전이 들어갑니다. 역적. Here are a few ways that volunteer can get involved at the 어쩌고 hospital. 자, 이게 이러한 리스트가 있지 않다. 즉, 철저한 리스트가 없다, 없다. 아, 이거는 철저한 리스트가 아니다. 그러나, 몇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volunteer들이 involved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exhaustive가 돼요. 자, 이건 해석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exhaustive는 감정이기 때문에 얘는 사람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물이니까 exhaustive가 돼요. exhausting이 없는 게 다행스럽지. 그쵸? 28번 갈게요. 자, 쉼표 있나 없나 찾아볼까요? Vendor's booth is located at a trade fair often determined. 자, 동사 일단 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ether, 우리 아까 봤던 무슨 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자, 그러면 문장이 지금 하나의 큰, 한 문장, 완벽한 문장이에요. 거기 지금 동사 몇 개? 지금 두 개 있네. 왜? 여기 있잖아. consider, 여기 있잖아. 그쵸? 자, 여기 또 있네. 자, 동사 너무 많네, 지금. 자, 그러면 문장을 이렇게 잡으세요. 얘가 무슨 절? 어? 얘가 빨간색 표시할게요. 자, 얘가 주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동사고요. 이게 무슨 절이에요? 이게 목적절이에요. 그러니까 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간단하게 딱딱 오면 되는데 주인 명사가 명사절로 오고 목적어인 명사가 목적절로 온다면 이게 동사 이렇게 맞는 게 가능합니다. 자, 문장 전체 동사는 뭐라고요? determines가 동사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거는 뭐예요? 이건 생략되는 절, 안 되는 절. 제가 항상 처음부터 처음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습니다. 절의 정체를 밝히자. 뭐 가지고 생략이 되냐 안 되냐 여부 가지고 절을 밝힐 수가 있다랬죠. 안 되는 절이니까 일단 명사절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기 중에 명사절 접속사가 몇 개 있어요? 딱 두 개 있어요. 지금 예, where 하고 when. 자, 이거는 특징도 똑같네. 뒤에가 완전 문장을 붙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밖에 없어, 방법이. A vendor booth is located. 자, 해석이 그냥 나오네요. 때가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죠. vendor booth가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the vendor이 고려한다. The fairy to be successful. 자, 이 박람회가 성공적이 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어디에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B가 명사절 접속사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29번 두 문제 남았어요. 자, stay 뒤에는 형용사 들어가야 돼요. 왜? 아까 제가 stay 얘기했죠. 자, stay, 또 remain, seem, 또 become. 아이고, 아까 stay 뺐네. 비동사. 비동사 취급동사니까 비동사를 빼고 사총사가 이겁니다. 자, stay, remain, seem, become. 이게 비동사 취급동사. 자, stay 뒤에 형용사 넣어야 되는데요. Fashion designers have a stay. 자, to. 전치사 to가 좀 도움을 많이 주네. 자, 전치사 to지 to 전치사 to 아닙니다. 그죠? 그럼 어떤 쪽으로예요? 자, related to. 물론 to가 붙긴 하네. 근데 어디에 관련이 있다와. 자, prepare to. 얘는 to 전치사 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stay도 안 돼. be prepared to 전치사. 뭐뭐 하는 거에 준비가 되어 있다. be available to. 자, 어디에 사용이 가능하다. 자, attentive to. 자, 이거네. stay, pay, attention to 처럼 be attentive to. 이게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답이 attentive. 자, D가 정답이 된 문제입니다.
30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게 제 기억으로는 12월 달에 2018년을 마지막으로 장식한 12월에 엄청나게 선생님들도 말이 많았던 문제를 기억을 합니다. 자, 전치사 이렇게 심하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전치사를 응용해서 좀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이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자, 보세요. 티켓이 군더더기다 빼세요. 자, 그러면은 뼈대만 보면 이겁니다. 티켓이, 어? 자, 어쨌다. 자, 매진됐다. Just two hours 라는 거에 이 two hours가 연결되고 있는 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the online sale 이라는 단어가 딱 붙었어요. 자, 여러분 표현 중에 이런 거 있어요. A week from tomorrow. 어? 이게 언제인지 아세요? 내일부터 일주일 후. 근데 여기 in을 안 써요. 얘를 쓰면 틀려요. 이렇게 뺀다고. 어? 자, 우리가 이제 전치사를 앞에 안 쓰는 이유는 뒤에 있는 이 전치사의 느낌 때문에 앞에 전치사를 또 겹쳐 쓰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I'll go there a week, I'll go there, I'll see you a week from tomorrow. 그럼 내가 내일부터 일주일 후 있다 갈게 그래요. 후가 이 from이라는 출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후를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After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자, 이게 바로 그런 식이죠. sold out이 됐는데 two hour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적절한 전치사는 이 전체적인 어휘적인 느낌을 좀 잘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전치사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학생들 뭘 틀렸냐 하면 of로 다 틀렸어요. of로. 응? of라는 건 의의 개념이 있고 수식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세일의 2시간이에요. 온라인 세일의 2시간. 그럼 여기 뭐 어떻게 2시간하고 이 sold out에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죠. 자, into. 자, 이거는 들어가자마자, 즉 into the online sale 들어가자마자 2시간 만에 후라는 의미가 into 때문에 여기 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팔렸다. behind는 뭐 늦지도 말고 within으로도 틀린 학생들이 많았어. within은 이러면 되지. were sold out within 2 hours. 이거 빼고 just 괜찮아. 뭐. 근데 within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2시간 안에 다 팔렸다. 자, 이거 어떻게 지금 아니지, 이거. 이거, 지금 여기에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느낌이 꼭 그런 것 같은 거야. 여기에 윗딘이 들어가지, 여기에 윗딘이 들어가는 거 아닌 거죠. 윗딘이 여기 들어간다면, sales 안에 라는 뜻이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2시간 안에 다, 그냥 매진이 됐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a week from tomorrow처럼, 이런 거 하나 외우세요. a week of tomorrow. 자, 내일 후에, 일주일 후. 내일 있다가 내일부터 일주일 후라는 이 from 때문에 앞에 있는 후라는 의미가 없어도 된다. 전치사 양쪽을 안 쓴다. 이에 뒤에 있는 전치사가 의미의 내용을 연결해줘서. 그래서 온라인 세일이 들어가자마자 2시간 만에 다 매진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아주 아주 어려운 또 새로운 그런, ETS가 좀, 틀리려고 작성해서 문제를 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 오랜 시간 문제 풀어드렸고요. 내일 꼭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요. I wish you good luck. 자, 봐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저희 강의 신청하시고요. 제가 많이 못 올려드리지만 그래도 시간 있을 때마다 여러분 문제풀이 많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빨리 얘기 안 하고 죄송합니다. 자, 내일 화이팅 하세요. 진짜 스탑 할게요. 바이바이.